네,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 수칙에 변화가 생기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고요.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 두기 지침이 될 수 있고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제 정말 좀 나아질까요?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한 발 한 발 더 다가와서 정말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는 느낌인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꿈틀거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많이 다뤄왔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이제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여행 뭐 그다음에 카지노, 예. 항공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워낙 많은 또 맞습니다.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을 뭐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적 거리두기 제한과는 상관이 없죠. 결국 외국과 외국의 어떤 문화가 개방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줘야 되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저기 공항버스가 다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역택시가 오늘부터 안 다니기 때문에 네. 공항버스가 다닐 것 같고 외국을 나갔다 오면 이제 격리가 면제가 되고 외국에서도 또 이제 그 공인된 그 접종 그 이력서가 있으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관광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몇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를 여행 그 경고 그 4단계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게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 좀 불안감이 나타내고 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지금 접종률이 97% 아까 월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97%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환자는 많아도 위중 환자들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심이지만 겉에서 보기엔 또 이건 표면적으로 다르죠. 외국가 예. 지금 들어오기가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은 관광 재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발리가 열렸습니다. 베트남도 열렸고요. 몇몇 국가들이 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뭐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홍도를 열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발리도 이제 그런 지역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상해나 오사카나 뭐 도쿄나 이런 쪽인데 그쵸. 지금 상해는 셧다운이죠. 못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친구분들과 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로 연휴에 잠깐 갔다 오는 정도가 현실적인 부분들이지 뭐 일주일씩 가는 것은 평생 한두 번 뭐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 뭐 신혼여행객들이야 뭐 당연히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가야 되니까 발리를 연 거 가지고 여행주들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나 줘야 된다라는 예. 것들이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나투어나 대한항공 지금 대표주들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봄에 주가지수와 지금 주가지수 상황을 보면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장에서 뭐 저가항공 쪽도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고 대한항공도 오늘장에서 한 2%, 3%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리오프닝 주 최근 들어서는 유통주나 의류 쪽으로 많이 네. 또 올라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화장품은 잠깐 좀 움직였고요. 그렇죠. 근데 항공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항공주들에 예. 대해서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항공주들을 좀 봐야 된다? 글쎄요. 그래도 지금 항공주 100달러가 유가가 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주항공 같은 진해연지 제주항공인지가 부산에서 사이판 노선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그 오사카 노선을 주 3에서 주 5회로 늘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일본을 가고 싶어도 저는 못 가요. 왜냐하면 일본이 안 받아주니까. 일본은 지금 비즈니스 와 유학생만 받아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 입국자를 전체 나라에서 통제를 합니다. 전체 통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도쿄나 오사카를 지금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여행사 항공사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미 띄워야죠. 예. 비행기를 띄우면 결국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이죠. 한 사람이 타든 열 사람이 타든 비행기는 띄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지금 이제 부담이에요. 저는 이제 이들이 항상 강조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안 나타나면 결국 이런 쪽들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투어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전 직원 출근령을 내린 이후에 오미크론을 두드려 맞았고 예. 얼마 전에 1,500억 유상증자를 선언했듯이 지금 이런 것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항공주와 여행주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거리두기 수칙 변화함에 따라서 내수 쪽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뭐 유통이나 의류나 뭐 콘텐츠 이쪽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롯데칠성 좋죠. 오늘도 롯데칠성 롯데칠성 이렇게 여러분들 또 2차 3차 또 아니면 뭐 가볍게 또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로 차라리 낫지. 하이트젤로 쪽도 뭐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농심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이런 쪽들은 좀 안심 있게 볼 수 있지만 여행 항공은 우리가 가고 싶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직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만약에 일본이 오늘 빗장을 연다 하면 일시적인 수요는 초기적인 수요는 있겠죠.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연다 하더라도 가족과 얘기하는 게 내년 후반 정도는 돼야 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후반 정도는 돼야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대한항공도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계속해서 좀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기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혼동이 오는 게 뭐냐면 예. 그래 차영주 네가 아무리 해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저는 거기에 또 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100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 3억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시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대한항공에 몰인한다? 외국인들은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잘라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는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사니까 기관이 사니까 나는 사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심하고 사기에는 조심스럽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